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마리오와 소닉이 함께하는 올림픽 게임을 준비해 봤어요. 첫 번째 종목은 100m 수영인데 피치 공주가 도전할 거거든요. 과연 피치가 멋지게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을지 준비! 친구들을 지금 출발선에서 기다리고 있고, 기다렸다가 귀를, 으아, 걷고 빨랐다. 귀를 모으고, 이렇게. 위에 수영을 하는데, 이렇게, 헤엄치기. 이렇게 앞으로 헤엄을 치다가, 이렇게 저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으아, 저번이 안 된다. 다시, 쇼파를 하다가, 이렇게, 길게 누르고, 턴. 다시 한 번. 열심히, 슈트슬로, 우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피치가 잘 가고 있는데 앞으로 짠! 우와 성공! 가장 먼저 왔어요 친구들. 두 번째 친구들이랑 좀 시간차가 있는 것 같은데 멋지게 손을 흔들고 있어요 친구들. 우와 56.01호초로 가장 빠른 속도로 들어온 피치. 금메달 단상에서 피치가 손을 흔들고 있어요. 수영 100m에서는 피치 공주가 금메달 획득! 친구들, 이번 종목은 원반 던지기예요. 너클즈가 출전한다고 하는데 과연 잘 던질 수 있을까요? 몸을 풀고 있는 너클즈. 몸을 푼 다음 모두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 지금 먼저 연습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R버튼을 누르면서 던지기. 연습은 과연 좀 높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던진 것 같아요, 친구들. 우와, 이대로 하면 괜찮겠지? 다시 이제 확인을 누른 다음 아까의 방향을 기억했다가 던졌는데 과연? 우와 멀리멀리 날아가긴 했는데 결과를 지금 확인하고 있거든요 지금. 결과는 48.680m. 너클즈가 만족하는 표정인데요 친구들. 그렇다면 과연 중간 결과는 3등이래요 친구들. 조금만 더 잘 던지면 금메달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다시 두 번째. 아까처럼 각도를 잘 기억했다가 이렇게 던지기. 이번에도 역시 각도가 베스트라고 뜨긴 했는데 결과는 아까보다 조금 더 잘 던졌으면 좋겠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와 46.83m. 아까보다 조금 좋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결과를 보면 3등이네요 친구들. 그래도 조금의 차이로 동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 너클즈가 동메달 단상에서 손을 흔들고 있어요. 원반 던지기는 너클즈가 동메달 획득. 친구들, 이번 종목은 창 던지기예요. 소닉이 출전할 건데 과연 멋지게 잘 던질 수 있을까요? 소닉이 준비하고 있고 모두 두 번의 기회가 있어요 친구들. 발신에 맞춰서 먼저 열심히 달려갔다가 허를 높여주고 들어 올려서 각도를 맞춰서 이렇게 던지기. 과연? 우와 굉장히 멀리 날아가고 있어요 친구들. 첫 번째 결과는 우와 70.33m. 굉장히 잘 던졌어요 친구들.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 10m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친구들. 그렇다면 이번엔 다시 두 번째 파이널 트라이. 이번에 더 잘 던져서 멋진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소닉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가 들어 올리고 각도를 맞춰서 이렇게 던지기. 이번에도 잘 던진 것 같아요 친구들. 각도가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은데 과연 결과는? 우와 69.93m. 아까랑 비슷해요 친구들. 굉장히 소닉이 잘 던졌는데 결과를 확인해보면 우와 13m 정도가 차이나요 친구들. 두 번째 2등이었던 섀도우랑 13m가 차이 나는데 멋지게 단상위에서 손을 흔들고 있어요 친구들. 소닉이 창 던지기에서 금메달 획득. 친구들, 이번 종목은 100m 달리기예요. 이번엔 달리기가 빠른 섀도우가 출전할 거거든요. 과연 멋지게 달리기를 할 수 있을지. 가운데에서 지금 섀도우가 출발 준비를 기다리고 있고 길을 모으다가 출발! 우와 출발이 빨랐다. 처음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섀도우. 으아 안돼 힘이 빠지면 안된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와 성공. 어 근데 방금 누가 지나갔는데 아슬아슬 하마터면 1등을 뺏길 뻔했는데 그래도 비디오 판독 끝에 결국 섀도우가 1등을 했어요 친구들. 메탈 소닉에게 1등을 빼앗길 뻔했네요. 금메달 단상위에서 섀도우가 손을 흔들고 있어요. 100m 달리기에서 금메달 획득. 친구들, 이번 종목은 펜싱이에요.
피치공주랑 데이지가 같은 팀이 되어서 지금 출전을 준비하고 있고, 과연 먼저 피치공주가 먼저 첫 번째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먼저 10점을 획득하면 되는 건데, 먼저 이렇게 뒤로 좀 갔다가 이렇게 우와 1점 먼저 획득 성공. 잘 보고 이렇게 찌르기. 다시 한번 우와 안돼 안돼. 다시 한번 적당히 앞뒤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너무 뒤쪽으로는 안 되니까 우와 깜짝마카 지금 4대2 5대2 우와 스페셜로 하다니. 그렇다면 나도 스페셜로. 다시 한번 가까이 가서 공격. 우와 스페셜로 피치가 공격을 해서 우와 모두 3점을 더 획득했어요. 친구들 점수 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우와 8대3 이번에 가까이 가서 우와 다시 좀 더 앞으로 우와 안돼 스페셜이다. 3점을 다시 획득한 럭은 이렇게 가까이 가다가 한 점만 더 한 점만 우와 성공. 아슬아슬 1점을 마지막으로 획득해서 지금 피치공주가 먼저 우승을 했어요. 친구들 아 너클스가 아니고 테일스였구나. 테일스에게는 승리를 한 피치공주. 이번엔 데이지가 쿠퍼주니어와 대결을 할 건데 과연 데이지가 잘할 수 있을지. 준비 가까이 갔다가 우와 먼저 찌르다니. 쿠퍼주니어가 만만치 않은데 지금 우와 공격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대로 물러설 수 없지. 뒤로 좀 나갔다가 우와 슈퍼서 안돼 안돼 이런 벌써 2대7 이럴 수 없다고. 다시 그렇다면 데이지도 갈 수 없지. 조금 더 어, 동점이다. 이제 누가 먼저 어, 다시 으악 안돼 안돼 안돼. 결국 데이지는 졌어요. 친구들 쿠퍼진영어 굉장히 강력하게 공격을 해서 8대10으로 이번엔 졌지만 그래도 피치공주가 굉장히 잘 싸워서 우리 팀이 이겼어요. 친구들 데이지랑 피치공주가 금메달 단상에 올라가 있어요. 펜싱에서 금메달 획득. 친구들 이번 종목은 복싱이에요. 루이지가 출전할 건데 상대 선수는 피치공주래요. 과연 루이지가 잘 싸워줄 수 있을지. 첫 번째 라운드 뒤로 좀 더 물러났다가 강력하게 펀치로 피치에게 공격. 과연 누가 이기게 될지. 피치공주에게 미안하지만 어떻게 더 열심히 공격을 해서 꼭 우승을 차지할 거라고. 우와 피치가 떨어지겠다. 조금만 더 공격을 하면 결국 피치공주가 쓰러졌어요. 친구들 과연 피치공주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심판이 카운트를 하고 있고 우와 벌써 씩씩하게 일어나다니.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 없지. 다시 한번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루이지. 우와 피치가 또 어디로 가고 있는데 우와 아래쪽으로 공격하다니. 이번엔 나도 이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루이지. 스페셜로 나도 스페셜로 그냥 안돼 루이지 안돼 안돼. 스페셜로 공격을 하려고 하다가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친구들 결국 루이지가 쓰러졌는데 안돼 안돼 일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열을 흔들면 루이지가 일어날 수 있대요. 친구들 힘내서. 후 다행히 루이지가 일어났고 이제 20 정도가 남아있는데 여기까지 스페셜로 못했다. 계속 공격을 다시 이번엔 피치공주가 쓰러졌고 심판이 카운트를 세고 있는데 힘들게 일어나고 있는 피치. 와 이번에도 일어났어요. 친구들 시간이 끝났고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고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더니 그렇다면 이번에 이쪽으로 가까이 가서 이번엔 옆쪽에서 서로 지금 공격을 하기 위해 기회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가까이 가서 과감하게 루이지가 피치에게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좀 더 피치가 스페셜로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루이지 조심해야겠다. 스페셜 공격을 하지 못하게 계속 기회를 주지 말자고. 쓰러졌다. 피치가 다시 한번 카운트를 세고 있는 심판에게 우와 다시 한번 용감하게 일어난 피치. 굉장한데 이번엔 다시 우와 스페셜로 공격을 하다니. 안돼 안돼 몇 번을 공격하는 거야. 우와
엄청난 공격을 받은 루이지 쓰러졌지만 다시 한번 이번에도 일어나야겠지 신유대 이렇게 열심히 흔들어서 루이지 일어나라고 으악. 다행히 일어난 루이지 휴 됐다 이번엔 나도 스페셜로 공격을 하겠다고 이렇게 펀치로 연속으로 피치에게 연속 펀치로 공격을 했는데 으악 쓰러졌어요 친구들 과연 이번엔 피치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심판이 카운트를 세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일어나고 있는 피치 그런데 좀 더 힘들어 보이는데 과연 우와 결국은 포기하나봐요 친구들 복싱 결과는 루이지가 승리했어요 친구들 그렇다면 루이지가 금메달을 받겠죠? 금메달 단상위에서 손을 흔드는 루이지 복싱에서 루이지가 금메달 획득 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마리오와 소닉이 함께하는 올림픽 게임을 해봤어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